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저는 지난 2주 동안 6시에도 일어나보고 6시 반에도 일어나보고 6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알람을 끄고 6시부터 쭉 끄고 한 8시가 거의 다 되어서야 일어난 적도 있고요. 알람을 아예 맞추지 않고 일어나보기도 했어요. 밤은 깊어가는데 기상시간은 정해져 있다. 우선 몇 시에 일어나던 간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했던 거는 세수하고 양치하고 하면 항상 한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요가를 했는데요. 요가와 명상은 꼭 지켰습니다. 꼭! 요가랑 명상을 하고 나서 팔굽혀펴기를 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5개도 힘들더니 요즘은 그래도 15개 정도는 좀 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요가를 하고 나면 밖이 새벽이라 굉장히 추운데도 몸이 꽤 많이 따뜻해져 있어요. 그래서 열을 좀 식히면서 청소도 하고 주변 정리도 한 번 더 하고 하루의 계획도 세워봅니다. 아침에 뭘 먹을지에 대해서 고민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오트밀을 먹거든요. 거의 탔다고 볼 수 있죠. 팬케이크를 먹거나 오트밀 죽을 먹거나 팬케이크를 먹다가 질리면 오트밀 죽을 먹다가 아침이 없으니까 너무 불안해 죽겠더라고요. 페타 치즈? 바나나? 맨날 먹는 그거예요. 아 그리고 이쪽에 알러지가 나가지고 아토피처럼 제품 알러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해서 그래서 요것만 조금씩 먹으려고요. 공부하고 운동하고 학교 가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 6시 일어나니까 뭔가 이미 많은 걸 하고 한 4시 정도 된 기분이 들어. 근데 지금 12시도 아직 안 됐다 이것이지. 초콜릿은 85% 초콜릿인가? 너무 맛있어요. 이 책은 좀 천천히 가야 되는 책인 것 같아요. 왜냐면 찾아봐야 될 단어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과학자들, 지동설 이런 게 나오나 봐요. 그래서 지금 너무 신나요. 와 빨리 하고 싶어요, 먹고. 일어났다가 다시 잤어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려고 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지금 3시 반인데? 나 오늘 뭐 왔지? 제가 일 하나를 소개받았는데 그 일이 내가 잘 해야지만 돈을 주는 일. 이제 학교 가가지고 작업하려고요. 지금 3시 반인데 밥을 한 2시 반에서 3시쯤에 먹었는데 그냥 그걸 저녁이라 생각하고 어차피 내일도 먹을 거니까. 아무튼 오늘은 좀 너무 만족스럽지 않은 하루예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뭐. 내일도 잘해야지. 우선 학교로 가겠습니다. 오늘 진짜 시간을 막 보냈어요. 일 받은 거를 그냥 안 한다 그럴까? 여러분, 저 지금 집에 와가지고 세수하고 운동하려고요. 아주 빡센 걸로 해야지. 이거 보세요. 눈이 진짜 많이 오네. 와, 진짜 예쁘다. 이렇게 많이 온 건 처음인데. 글쎄, 알람 없이 자면 9시 일어나시네요. 오늘 위한 아이스크림. 오늘은 월요일이고 여전히 눈이 많이 와요. 이게 무슨 일이야. 눈이 이만큼이 났다고요. 저기 쌓인 거 보이죠? 이렇게 많이 눈이 왔는데 그림 같잖아. 오. 다 먹었어요. 저기 이글루도 있고요. 오마이갓. 아, 다 젖겠다 이거. 아, 다 젖었다. 했고 넘어가서 여기 독일 사람들이 눈이 별로 많이 안 와봐서 치울 줄 모르네. 추워. 여기는 제가 되게 자주 애용하는 데거든요. 여기 이렇게 복사기가 있는데 이 복사기에 이 선이 들어가요. 인터넷 선을 연결해서 하는 거라서 이 선을 제가 빼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Let's leave the past behind. Walk with me. There's something else we need to find. Say you'll go. Don't make me wait. There's no need to hesitate. Let's make footprints in sand. Let's make miracles. Come hold my hand. Let's find something new. Me and you.페스토를 넣어줄게요. 바질 페스토를. 요거 티 한 잔 하려고요. 생크림 캐러멜. 얼마나 맛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아니 2주 동안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데 가끔 그 열심히에 취하는 것도 있고 무너질 때 아주 단박에 무너지는 편이라서 밸런스를 효과 100 사이에서 잘 맞춰가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이왕 살 거 치열하고 행복하게 살면 좋잖아요. 실수를 좀 줄여가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좀 미루고 미뤄왔던 것도 지금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리는 그 작은 여유가 하루를 용감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미루는 일을 조금만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거를 조금 조금 하고 청소를 하면서도 마음이 껄끔해지고 오늘 하루에 대한 기대도 좀 해보고 반면에 제가 미루다가 그렇게 늦게 일어나는 날이 너무 몸이 피곤해서 늦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을 아직 만나고 싶지 않은 게 더 컸기 때문에 물론 살다 보면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일과 컨트롤 할 수 없는 일이 있긴 한데 컨트롤 할 수 없는 거라고 하더라도 그걸 대하는 자세는 제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이게 나한테 득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 뻔히 알면서 수락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는데 앞으로는 시간을 오히려 죽이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계산을 왜 진작에 안 하고 꼭 그걸 하겠다고 했나 라고 그런 점은 반성은 했어요.
그러니까 알람을 안 맞추고 일어난 날도 굉장히 좋았던 게 이렇게 일찍 일어나고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좀 빠져서 살다 보면 어쩌다 한번 늦게 일어난 날 굉장히 자책을 하는 것도 있고 뭐 스트레스를 작게 작게 받는 게 있는데 하루 정도 이렇게 풀어주고 변명거리를 만들 그런 부실도 없애버리고 여유롭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산책도 하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았고 책을 읽고 요가를 하는 게 꽤나 습관이 되는 게 이제는 하고 싶어요.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거기에 도움을 줬던 건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면서 대신 책을 읽은 거였거든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는 너무나도 많은 컨텐츠들이 있고 물론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나 누군가한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하는 거 더 이상 하기 싫어서 그래요. 뭐 지식 같은 거라고 해도 너무 단기간에 그거를 허락하게 하면은 다 내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빨리 먹으면 체하는 것처럼 지식도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가 좀 더 알고 싶은 점 그런 것들만 추가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졸리잖아요? 약간 인스타그램을 아주 잠깐 잠 깨는 용으로 켜요. 몇 번 보다 보면 잠이 정말 잘 깨더라고요. 수업시간 1시간 동안 졸다가 종 띵 치면 이제 눈 이제는 제가 몇 시에 일어나는 게 좋고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 게 좋은지에 대한 건 확실하게 생겼으니까 저는 최대한 그 전날 준비를 해서 방이 깨끗한 것도 한 몫을 하거든요. 방이 지저분하면 일어나기 싫더라고요. 또 그 더러운 방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게 크기 때문에 그 전날 확실히 준비를 하고 자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거 정말 좋다. 한번 일찍도 일어나 보시고 한번 늦게도 일어나 보시고 그날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좀 이렇게 비교를 또 해보시고 그러다가 알람을 아예 맞추지 않고 일어나는 것에 대한 자유도 양껏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시간까지 열심히 파이팅!